빠방하이. 가깝지만 너무 멀게 느껴지는 중국. 우려하는 문화도 너무 다르고 정서도 워낙 다르죠. 오늘같이 미세먼지 많은 날엔 특히 원망스럽다는 오늘은 신기한 중국 문화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이한 중국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징 비키니를 아시나요? 이런 거냐고요? 아니죠. 짜자잔. 베이징 비키니는 상의를 말아올려 배를 내보이고 다니는 중국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통 아재들이 많다는 중국 현지에선 이들을 방해라고 부르는데요. 방해들이 나타난다? 여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타는 듯한 더위. 중국의 중년 아재들은 열을 식히기 위해 티셔츠를 배 위로 걷어올리는데요. 마트, 공원, 대중교통 등 가리지 않죠. 더 신기한 건 이러고 거리를 활보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왜 이러는 걸까요?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열이 배를 중심으로 모인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 이렇게 하면 뜨거워진 몸속 열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기도 하고요. 배를 내놓고 다니면 복을 불러온다는 미신도 한몫했습니다. 중국어로 배복자와 복복자의 발음이 같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이 독특한 패션 감각이 신기했던 외국인들. 가슴만 가린 모습이 마치 비키니 같다며 베이징 비키니라고 놀렸는데요. CNN 등 주요 외신에도 소개됐을 만큼 국제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이해해주고 싶어도 너무 숭해. 베이징 비키니라니 너무 웃겨서 눈물 나올 것 같다. 와, 뱃살 많은 거 실화인가? 라는 반응들. 중국도 이런 분위기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외신들이 베이징 비키니를 주목하고 있으니 방해들은 조심하라며 기사를 써내려간 중국 언론들. 이에 자극받은 중국 정부는 방해가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비문명적인 행위라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는데요. 공중도덕을 지키고 문명인으로서의 여름을 보내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문명이라는 글자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주기도 했죠. 그래도 큰 변화가 없자 극약 처방을 합니다. 시내 한복판에 비문명 행위 게시판을 설치한 것. 우통을 벗고 다니다 적발된 방해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이라는. 심지어 벌금까지 매겼습니다. 단속원의 경고에도 옷을 입지 않으면 최대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죠. 우통 까는 것도 신기한데 규제도 참 신기하네요. 이게 뭘까요? 여권? 결혼증입니다. 결혼식을 먼저 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에선 법적 부부로 인정이 돼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결혼증. 취득하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결혼 의사를 각자의 직장에 보고한 뒤 미혼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따로 건강진단서를 떼옵니다. 여권 사진처럼 결혼증용 사진 규정도 따로 있는데요. 대추빛 레드 배경에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 이 서류들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오케이. 주민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도 발급되죠. 그럼 이혼증도 있겠네? 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와 함께 결혼증을 반납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외롭게 혼자 찍은 사진을 사용한다고. 이외에도 중국엔 신기한 결혼 문화가 많습니다. 사탕 언제 줄 거냐고 묻는 중국 사람들. 진짜 사탕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묻는 말입니다. 중국 결혼식엔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사탕을 돌리는 풍속이 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 1년 내내 달달하게 지내겠다며 계절을 상징하는 네 가지 색깔의 사탕을 준비하죠. 사탕과 함께 담배를 권하기도 하는데요. 담배 연기처럼 기쁨과 행복이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는 뜻이죠. 넓어도 너무 넓은 중국. 결혼식도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서로 고향이 먼 경우 따로따로 결혼식을 올리는 건데요.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35년간 존재해온 일가구 일자녀 정책. 부모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주려는 경향이 있죠. 그 척도가 바로 웨딩카. 무리해서라도 여러 대의 외제차를 동원하는데요. 무려 8대나 준비한다고.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부유함을 뜻하는 8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여권만 된다면 8일, 18일, 28일을 선호한다고. 결혼식 허례허식은 어느 나라나 문제네요. 중국 사람들에게 꽌샤 함께 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엔즈, 체면. 중국에서는 미엔즈를 살려주면 친구, 깎으면 원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국인이 목숨만큼 중요시하는 덕목이죠. 특히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한다? 심각한 체면의 손상뿐만 아니라 원한까지 사게 될 수도 있다는. 중국 거리에서는 큰 소리로 싸우는 광경이 흔한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본인의 미엔즈를 지키기 위해 별거 아닌 문제에도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죠. 이렇듯 남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반감이 있는 중국인들. 중국인의 체면의식은 애초에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체면은 주변인은 물론 스스로도 만족해야 체면이 선다고 할 수 있지만요. 중국인에게 체면은 본질과 상관없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그럴듯한 인상으로 남기 원하는 것.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안 무서워도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무섭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집이 불타 없어지는 건 괜찮아도 길에서 넘어져 옷이 더러워지면 남이 볼까 두렵다는 것. 짝퉁 시장
시장이 큰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질 만능주의 풍조에 남의 눈을 신경 쓰는 미엔드 문화가 섞여 명품 선호 심리가 크게 조장된 거죠. 하지만 아직 개인별 소득 수준은 낮아서 진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요. 어차피 체면만 세우면 될 일, 짝퉁이라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짝퉁 소비에 열을 올리게 된 거죠. 신기한 건 짝퉁은 괜찮아도 중고는 극혐한다고 하네요. 미엔지는 인간관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중국인과 잘 지내고 싶다면 그들이 원하는 체면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인데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음식이 끝없이 나오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건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체면을 세우려는 의도가 큽니다. 대접을 받은 사람은 식사를 즐기되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남겨야 하는데요. 싹싹 비운다는 건 음식이 모자랐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기는커녕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식당에서 계산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투는 것도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랑이가 진지하고 길어질수록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하네요. 중국인 체면 살려주기 참 어렵네요. 아기 판다 푸바오로 아시나요? 2020년 국내 최초로 태어난 판다입니다. 정말이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슬픈 소식, 내년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다시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데요. 꼭 가야만 하냐고요? 네,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판다. 전 세계 모든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호관계의 표시로 국보인 판다를 선물해온 중국, 판다 외교라고도 부르는데요.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귀여운 판다로 희석시키려는 전략 으로 시작됐습니다. 뭐 말이 선물이지 오직 대여 형식으로 해외에 보내는데요. 명목상 판다 보호기금이라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매년 13억 원. 게다가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죠. 푸바오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중국식으로 짓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4살이 되면 짝을 찾기 위해 본토로 간다고. 비싸도 너무 비싼 임대료. 중국 입장에선 임대료도 받고 금지옥엽으로 키워도 주고 일석이조 효과. 이거 뭐 중국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는 게요. 판다는 전세계 동물원의 슈퍼스타로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을 끌어모아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데려오는 거라는 유지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몸무게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코끼리보다도 몇 수 위라는데요. 귀염 뽀짝한 외모와 달리 입맛이 무척 까다로운 동물 판다. 주식은 대나무이죠. 그래도 아무리 배고파도 싱싱하지 않다면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판다 가족이 살고 있는 에버랜드에선 매주 새벽 배송으로 경남 하동에서 당일 밴 대나무를 공수해오는데요. 대나무 값으로만 연간 1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한 마리를 키우는데 최소 40억 원이 들어간다는 판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캐나다와 일본은 일찍이 판다를 조기 반환한 이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IMF 시절 심각한 경제 위기로 5년 만에 판다를 반환했다는. 판다의 건강이 나빠지면 외교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 태국 치앙마이 동물원에서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판다 린후이. 중국과 공동 부검한 결과 다행히 사인은 노안으로 밝혀졌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중국이 린후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는 것. 결국 태국은 6억 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죠. 그래서일까요? 판다 임대는 점점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은 일들을 해내는 중국이네요. 요즘 청년 실업 말 많잖아요. 중국은 더 심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20.4%로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인데요. 취업에 실패한 대졸자들이 대학원을 도피처로 삼으면서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담배 공장 생산직의 신입 직원 중 30%가 석사 학력자라는 게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죠. 의욕을 잃은 청년들 사이에는 교육이 아무 쓸모없다는 지식 무용론이 만연합니다. 2021년엔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탕핑족이 등장했고, 지금은 공을기 밈으로 이어지고 있죠. 공을기는 중국의 문학가 루신의 단편소설입니다. 주인공 공을기는 청나라 말기 도태된 지식인으로 술집에서 자리를 잡을 돈조차 없어서 늘 서서 술을 마시지만요. 육체노동을 멀리하고 높은 계급의 상징인 장삼을 차려입는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 이 소설을 배울 때는 공을기를 구시대의 상징으로 이해했던 청년세대. 그런데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니 그때 비웃었던 공을기가 어느새 나 자신이 되어있다는 게 공을기 밈의 핵심입니다. 어렵게 따낸 고학력 졸업장이 공을기의 긴 장상과 다를 바 없는 족쇄라며 신세한탄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청년들을 위로하기보단 눈높이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일단 일을 시작하라는 것. 아이러니한 게요,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오히려 지나친 국수주의로 비판받던 세대입니다. 각종 정치적 이유로 글로벌 브랜드 제품의 불매운동을 주도했고요. 수많은 국뽕영화들이 흥행한 비결도 전부 이들의 티켓파워 덕분이라는. 그러나 이런 애국주의도 먹고사는 문제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죠. 이 와중에 중국이 선심쓰듯 꺼낸 대
재졸자 농촌 보내기 캠페인. 시진핑은 농촌으로 내려가 경력을 쌓으라며 청년들의 등을 떠미는 중인데요. 광둥성은 2025년 말까지 재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재졸자들은 농촌에서 풀뿌리 간부 혹은 자원봉사자로서 기여하게 된다고. 당연한 걸까요? 지금 중국의 SNS는 들끓고 있습니다. 고장 내놓은 해법이 농촌행이냐는 거죠. 참 중국다운 해법이네요. 파도파도 끝이 없는 놀라운 중국 문화. 결혼증, 이혼증이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중국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용가리?